기용 씨는 전성기 시절을 몸으로 회상 중입니다. 시원한 외모와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어이구. 대한민국 가요계 혜성같이 등장한 가수입니다. 아직도 안 끝났어? 또 다른 노래. 야, 소리 좋게 하라, 소리 좋게 하라. 이거 진짜 듣자. 김현정! 우리 엄마 했더니 막 다쳤어? 허리가 막 부러지려고. 더 안 쳐? 나도 안 되겠다. 옛날 느낌을 내야겠다. 물 올랐나 보네. 나면 내가 끝내 기억해. 예! 예스, 쇼! 사랑 따위 관심도 없던 거야. 너 노래 진짜 못한다. 나밖에 모르는 흉이 필요했을 뿐! 준비! 아유, 나 죽겠네. 다 돌려라! 돌려라! 나 돌려라! 너를 만나기 전에 내 모습으로! 이거 진짜 무서워. 다 할 것 같아. 그렇지, 다 돌리시잖아. 그렇지, 다 돌리시잖아. 이거 진짜 보시는 시청자들 모습 돌릴 거예요. 어, 어떻게 알았지? 우리 돌고 있는지. 시청자들 지금 다 돌고 있는 거 내가 지금. 콜라, 떨리가. 그만둬. 우와, 너무 좋다. 모두 그래, 이런 프로가 거. 좀 많아야 돼. 아, 나 진짜 저 때 돌아오고 싶다. 아니, 가장 화려했던 시절인 것 같아. 이게 고등학교 때인데, 고등학교 때 고등학생들이 나이트클럽은 못 가니까 또 나이트클럽은 가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나온 게 콜라텍이라고.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친구가 하도 가자고 그러더라고. 삼촌은 아직도 달립니다. 야, 집에 보일러 끝나. 아니, 난방도 어울릴까 이거. 이게 지금 가스비에 낀다고 너무 온도 낮췄는데 좀 춥다. 옷 입어야 되겠다. 옷 갖고 와, 엄마.